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네, 반갑습니다.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예. 네. 기독교 음악사에 교수님 사무실이 마련이 돼 있군요. 네. 네, 와서 보니까 교수님 책들, 악보들, 이렇게 흔적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네, 교회 음악 아카데미 금년이 네. 30년째인데요. 벌써 그렇게 됐네요. 네. 1990년. 네. 1990년 3월에 네. 오픈하고 또 그해 10월에 서울 바하합 창단, 창단하고요. 네. 그래서 교회 음악 지도자들을 위해서 네. 이제 여기서 교육도 하고 활동을 했는데 금년이 30년을 맞는데 코로나19로 예. 인해서 활동을 지금 거의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 1951년에 한국교회음악협회가 창립이 됐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그 이후에 한국교회음악계에 정말 하나님께서 귀 있으시는 종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네네. 그런데 아쉽게도 이분들의 음성과 모습을 기록을 못 해놨어요, 한국교회 음악계가. 그래서 중앙아트 TV가 개국을 하면서 특별 프로그램으로 음악계를 이끌고 오신 원로 음악인들을 모시고 인터뷰를 해서 음성도 모습도 남겨놓고. 아주 귀한 일이군요. 예, 그래서 오늘 네. 찾아뵙게 됐습니다. 네, 네. 김명엽 교수님은 한국교회 음악계에 너무나 큰 발자취를 남기신 원로이십니다. 네. 교수님은 모태신앙이신가요? 그런 셈이죠. 네. 네. 6.25 사변을 네. 만날 때 제가 6살이었어요. 예, 예. 그때 전쟁 통해 한날 한시에 아버님과 어머님 네. 잃고 고아가 됐어요. 근데 우리 4형제인데 그중에 제가 막내입니다. 근데 어려서부터 제가 유난히 고모님을 따랐어요. 근데 고모님이 당시에 아기가 없어가지고 그러던 차에 부모가 없어지니까 저를 이제 아들처럼 예. 키웠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신앙이 보통 신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전쟁의 슬픔이 있지만 네. 어려서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어서 뜻이 있어서 고모님에게 가서 바로 이 신앙을 키웠고 네. 그렇게 신앙생활을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했습니다. 네. 성악을 전공하셨잖아요. 네. 근데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활동하시면서 성악적인 재능을 발견하신 걸까요? 그렇죠. 교회에서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성가대를 했는데요. 네. 당시에는 학생 성가대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하면서 아마 소리도 좋다는 소리를 듣고요. 그리고 악보도 잘 보고 네. 이제 하다가 실은 제가 문학에 취미가 있고 소질은 모르겠어요. 근데 하고 싶어서 네. 공부를 고3 때도 이제 공부를 문학 소년의 꿈을 꿨었거든요. 그렇지. 네. 국문과에 가겠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대관고등학교 나왔는데 대관고등학교 도서실에서 공부하다가 또 공부하기 싫을 때 있잖아요. 또 쉬기도 하고. 그래서 예. 이렇게 서가를 쭉 가는데 거기에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예. 그 일대기 그 책이 있는 거예요. 그 책을 거기서 서서 이렇게 보는데 솔리데오 글로리아 예. 그의 작품에 늘 써져 있는 몇 개 그 예. 사인을 했잖아요. 네네. 예수 유바라든지 뭐 이런 그걸 보고서 내가 바흐처럼 음악의 길을 가는 게 어떨까. 자연스러운 것이 네. 당시에 고등학교 음악 선생님이 김두환 선생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도 김두환 선생님이 노래를 하면서 같이 합창도 하고 이런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늦었지만 네. 그래서 나도 음악의 길을 가볼까 하고서
당시에는 합창 주입과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성악 전공으로 가야 되겠다. 네. 성악을 하면서도 교회 음악을 공부하는 데 가야 되겠다. 그래서 당시에 연세대학에 신과대학 안에 종교음악과가 있었습니다. 네, 네. 그 과장이 박태준 박사님이고 그렇습니다. 네. 교수가 이제 합창 교수가 곽상수 교수님 그리고 성악가로 그 유명한 이인범 예, 교수님 예. 최고의 테너죠. 그래서 이제 준비해서 제가 그 연세대 신과대학 종교음악과에 들어갔어요. 성악 전공으로. 3학년 때부터 공부했어요. 어? 성악 공부를 고등학교 4학년 때부터 하신 건가요? 아니, 당신은요. 예,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그냥 원선에 한번 들어가던 때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음악을 하면 굶어 죽는다 그랬거든. 그랬었죠. 미술을 하면 굶어 죽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죽을 거 각오하고 음악하는 거니까 거기에 교회 음악은 더 그렇고요. 사실 데스는 셌습니다. 네. 제가 들어갈 때 데스는 셌지만 네. 그래도 그 당시는 그냥 그저 평소 실력으로 레슨 받고 몇 번의 레슨을 받고 네, 네. 시험 치고 들어갔어요. 우수한 성적으로. 네. 특별히 재능이 있으셨던 거죠. 네. 네. 근데 이제 교수님을 이제 말씀을 교수님의 삶을 이렇게 되돌아볼 때 제일 먼저 교회음악계에 큰 공헌을 하신 게 교회학주 음악이거든요. 네. 어린이 찬양대를 지휘하시면서 어린이 찬송과 어린이 칸타타 등 200여 곡을 작곡을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1970년대 초부터 전국을 다니면서 교회 학교 교사학습회 강사를 하셨어요. 저도 그때 교수님의 교회학습회 강습회에 참석한 기억이 있고요. 그때 그 유명한 유행했죠. 네. 똑똑똑 문 좀 열어주세요. 그 찬송을 네. 지금도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린아이들 교회학교 찬송에 큰 관심을 갖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을까요? 그렇죠. 네. 제가 대학에 들어갈 때 네. 우리 교회 목사님이 김동수 목사님이라고 네. 우리나라에 처음 예배학을 들여오신 분입니다. 유명한 분이시죠. 그래서 원효로 일가에 있는 네. 성광교회인데요. 네. 그 교회 지휘자로 구두회 박사님이 계셨고, 아, 그러셨군요. 그 다음에 김두한 네. 선생님이 거기 계셨고, 그런 교회예요. 네. 또 박재훈 목사님도 그 교회 또 관련이 있어서 자주 들리시고, 그런 분인데, 제가 연세대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김 목사님이 너무 좋아하시면서, 박태준 박사님, 뭐 곽상수 교수님, 나오는 교수님 이런 분들에게 저를 특별히 부탁을 했어요. 교회 음악 일꾼으로 좀 잘 좀 삼아 주십시오. 네. 그래서 제가 학교를 들어갔는데요. 참 감사한 게 말입니다. 찬송가에 나오는 여러 중요한 인물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박태준, 곽상수, 나운영 네. 이분은 학교에서 또 만났죠. 네, 네. 박재훈 목사님은 제 친구의 매형이에요. 이동훈 선생님은 제 친구의 아버지예요. 아, 이수철. 아, 이수철 장로가 제 친구고 이수영 목사님이 이수철 장로 네, 동생이죠. 세운학교에 담임하셨어요. 그렇죠. 네. 장수철 박사님은 또 제 선배, 후배의 아버님이시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분들 주위에 있어서 그냥 구경만 해도 배우는 거죠. 초창기 원로들이 참 계셨군요. 제가 교회음악협회에 들어간 것도 저희 선배들보다 제가 더 먼저 들어갔어요. 70년대 초에 예, 예. 제가 들어가서 이제 그런 교회음악 환경 가운데 제가 자랐기 때문에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참 자연스럽게 됐는데 제가 대학에 들어가니까 교회에서 나한테 맡겨준 게 뭐냐면 어린이 성가대예요. 네. 대학교 1학년 어린이 성가대. 어린이 성가대 그때 반주가 연세대 음대 학장을 지낸 조명자 박사입니다. 그보다 2년 선배가 조숙자 네네, 교수님. 자매 두 분이 자매님. 그렇죠. 그렇죠. 네네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것이 또 사실은 김동수 목사님이 그렇게
배려를. 청년들에게 이렇게 꿈을 일으켜주고 했기 때문에 거기서 교회 음악인들을 많이 나온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거의 어린성가대 지휘하면서 자료가 많지 않았어요. 그때만 해도요. 없죠. 네, 자료가. 네, 그렇습니다. 아, 거의 없고 이제 했는데 아, 성가대 지휘하니까 그때 2부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아, 그러면 나도 한번 작곡을 해볼까? 아, 청음 시창이 잘 되니까. 네, 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했고. 어, 아이디어가 생겨 똑똑똑. 문 좀 열어주세요 하고, 그걸 이제 작곡하고. 아주 그 당시로는 아주 정말 대단한. 아니, 뭐 대단한. 조선 문화 작곡할 수 네네. 있는 건데요. 어, 해서, 당신 또 여름 성경학교가 많았어요. 그렇습니다. 그때면, 하자 그 노래 선생에 따라서 사람들이 아이들이 많이 모이고 막 그럽니다. 그렇습니다. 용산구에 있는 어린이들이 우리 성광교회 와서 제가 막 지휘하면 와서 같이 노래하고 그때 합주부도 만들고 뭐 이렇게 해서 했는데요. 나중에 이제 김두환 선생님이 그걸 알고 그다음에 아 우리 목양회에서 같이 좀 이래보자. 주일학교 어린이 노래도 좀 만들어보고 그러자. 그러면서 이제 총회교육부, 예수교 장로의 총회교육부입니다. 총회교육부죠. 예. 거기에서 여름성경학교, 겨울성경학교 노래로 네네. 주제가 나오면 또 유명한 목사님들이 시를 해서 이렇게 맡겼어요. 예. 그때 이제 제가 거기에 곡을 붙여서 많이 만들었는데 이게 히트가 된 거야. 그럼요. 뭐 나의 한 가지 소원 뭐 나의 한 가지 소원 그거 뭐 비롯해서 우리는 네. 세상의 빛 뭐 이런 네. 노래들이 많이 만들고 그러다가 이제 어린이 칸타타 네, 네. 부활절 칸타타 크리스마스 칸타타 뭐 이런 것들 만들고 다 이제 선배님들이 선생님들이 만든 걸 이제 제가 흉내내서 습작으로 만들고 하고 했는데 당시에는 이제 이렇게 이게 전국적으로 아주 유명했어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이제 나이 30살, 예. 30살부터 전국에 그때부터 이제 야. 제가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가르치면서 배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제 교회에서 배운 우리 목사님께서 당시에 평신도 교육을 중시하고 가르쳤습니다. 아, 그래서 만든 학교가 서울 장로의 신학대학이에요. 예. 그게 예전에 장신대학, 서울 장로교 신학교였어요. 네네, 평신도를 위한 신학이에요. 그게 그렇습니다. 원래가. 네네. 지금은 야간신학으로 있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그렇게 남아있죠. 서울 장신대 저쪽 광주에 지금 네네. 대학으로 발전했고요. 네네. 그래서 교인들이 거기에 가서 많이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그것처럼 제가 교회에서 그걸 배우게 되니까 성의는 어떻게 입고 색깔은 어떠하며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여러 교회 예배에 관한 이런 것들을 어려서부터 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 음악사 박재훈 목사님이 이제 네. 그 시작한 그 출판사입니다. 네네. 거기서 이제 교회 음악 잡지가 나왔어요. 그걸 이제 전희준 장로님이 인수해서 하던. 저도 지금 몇 권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네. 예. 거기에 제가 연재를 그렇습니다. 교회력에 의한 성가. 네, 그래가지고 네, 이제 네. 제가 선곡하는 걸 쭉 네, 이렇게 네. 했는데 제가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이게 뭐 자랑 같아서 그런데 뭐 아닙니다. 자랑이라기보다도 역사인데요. 네. 교회력에 의한 성가라고 하는 말을 제가 처음 만들었어요. 처음 만든 거예요. 예. 그래서 나중에 출판사에서 요새는 교회력에 의한 성가 많이 나오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곳에서 이제 가르치게 되면서 가르치면 또 배워요. 네네. 그러니까 서울 장신대에서 또 저에게 음악사 시간을 또 맡겨주셔가지고 예. 음악사를 한 10년쯤 가르치고 그런가 하면 또 윤학원 선생님은 당시에 그 승희 감리교회 목사님이 네네, 이용근 목사님 네, 그 목사님이 친척이에요. 뭐 형인가 뭐 잠깐 이 윤학원 장로님의 누님이 이용근 목사님의 부인이 부인이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 교회에서 예, 예. 음악원을 또 했어요. 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신촌에 그 삼화버스 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삼화버스 가 가지고 삼화버스
그리고 거의 모인 그 사람들하고 네네네. 제가 교회력에 의한 성가를 또 가르친 거예요. 나한테 교회력을 가르치라고 과목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그런 것도 가르치고 뭐 여러 곳에서 세미나 하면서 이것저것 해달라 그러면서 이제 주일학교 교사 강습회 세미나 그 시절이 지난 다음에는 성가대 교육, 네. 성가대 지휘자 교육 네. 이런 데 세미나로 전국적으로 많이 불려다니면서 했습니다. 아, 하여튼 그 기록이 너무 중요한 소중한 기록이고요. 지금도 이제 교회학교에서 그걸 쓰고 있는 교회도 있지만 아쉽게 요즘 교회학교에서는 그런 어린 찬송들을 잘 사용을 안 해요. 네. 너무 아쉽습니다. 그게. 그렇죠. 예. 그 교수님이 모차르트 모테트 춤추라 기뻐하라 애슐라떼 조율라떼를 연주를 하셨어요. 그게 이제 78년인가 9년도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그 성관계에 조그만한 교회였습니다. 제 기억으로. 아, 제 친구들하고 가가지고 그 현장이 있었습니다. 아, 그랬었어요. 네. 그러면서 그 교회의 그 예전 예배 순서 이런 것들이 너무 감동이었어요. 그때 교회력이라는 말을 쓰는 교회가 거의 없었고요. 그리고 교수님 같이 그 예전적인 교회 음악을 그 얘기하는 분 교수님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큰 감동을 받았었는데 이 교회에서 차장대 시작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주신 대로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게 1963년이에요 네. 아, 제가 1963학번이거든요 그 해부터 이제 성가대 지휘를 시작했으니까 네, 지금 네. 50몇 년 뭐 됐죠 거기에서 제가 학생 성가대도 지휘하고 그 다음에 김두환 장로님의 뒤이어서 성인 성가대 그냥 성가대죠 성관교회 성가대를 지휘했는데 저기서 그 한 교회에서 29년 지휘했습니다. 와. 근데 이제 교회 어려움이 좀 있어가지고요. 예. 교회 분란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제가 본교회를 떠나게 됐어요. 네, 네. 그 이후에 거기서 장로장립을 받으셨죠?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거기서 40살에 안수 입사가 되고, 44살에 네. 44살에 장로가 됐습니다. 예, 네. 예. 너무 빠르네요. 그 이후에 이제 그 새문안교회, 소망교회, 지금 성비시는 교회는 남대문 교회거든요. 네, 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특별한 교회를 네. 지금 섬기고 계십니다. 그 교수님에게 있어서 찬양대 지휘자는 어떤 의미일까요? 찬양대 지휘자는 굉장히 중요한 네. 그 자리입니다. 사역이기도 하죠. 네. 목회자예요. 네, 그럼요. 당연히.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찬양대라고 예, 우리 교단에서 그렇죠. 예. 정해줬기 때문에 찬양대라고 네네. 쓰지만 네네. 우리 교회 음악을 하는 그 학자들은 찬양대라고 안 씁니다. 성가대라고 씁니다. 네네. 왜냐하면 왜 성가가 나쁜 말로 인식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예. 성가, 네. 성도. 거룩한 음악, 거룩한 노래. 그죠, 성경. 예, 성자가 무슨 잘못이 있어요? 잘못이 왜 있겠습니까? 근데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예. 노래인데, 그죠, 무지카 사크라. 예. 무지카 사크라. 중세 때 교회 음악을 제대로 가르치기 위해서 성음악이라고 하는 거. 그게 성음악이라는 거거든요. 예, 예, 예. 그게 성가예요. 예, 무지카 사크라라고 하는 예, 말이. 다른 나라에서 다 무지카 사크라라고. 그래서 그것이 학문을 공부하는 데에서도 중요한 단어인데 네. 왜 그것을 어떤 사람은 이론을 거기다 많이 들더라고 뭐 그 신사참배할 때 네. 일본 천황의 노래하는 노래가 성가였다 네. 하나님이 일본 천황 정도에서 움직일 뿐입니까? 그 위대하신 분이 그쪽에서 사용한 말은 우리 사용하면 안 돼요? 그렇지 않아요 시편 150편이 전부 찬양하는 노래만 듣는 게 아니에요. 예. 저주의 시도 있고요. 찬양의 시는 많지 시편의 3분의 1밖에 네, 안 됩니다.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를 이제 고집하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예. 지금 우리가 찬양대라고 그러고 이제 그러는데 저로서는 이제 성가대, 네, 네. 성가대가 좋은 말이라고 제가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성가대 지휘자가 아니라 음악 감독이어야 됩니다. 디렉터. 맞습니다. 교회 음악은요, 네. 목사님과
아, 공동 목회를 하는 거예요. 예. 담임 목사님과. 네. 그래서 미국의 특히 미국의 우리 주보 보시면은 겉장에 예. 설교자와 찬양대 지휘자, 디렉터 이름이 아니면 뮤직 미니스터 해가지고 이렇게 나란히 그렇죠. 있죠. 그렇죠. 네. 그 둘이 같이 우리가 매주일 예배드리는 순서를 보면요. 3분의 2가 음악이에요. 그렇습니까? 그 음악을 누가 만드느냐? 그거는 우리 지도자가 만드는 거거든요. 네네. 선곡하고. 그러니까 이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요. 교회 음악가가 하는 거예요. 그래야죠. 그러니까 예배 스태프가 예배 부장이나 뭐 예배 위원장이 하는 게 아니고요. 음악가가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옛날에는 그 사제들이 있거든요. 성경에 네. 보면 역대상 15장이나 뭐 역대하 7장이나 29장이나 25장이나 그다음에 네. 선견자, 네네. 족장, 그다음에 왕이 선견자 그랬죠.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역대상 9장에 보면요. 왕을 대면하는 최고의직이에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왕을 대면해서 아, 이 음악은 어떻게 하면 만들지?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네, 최고로 네. 만들어야 돼. 근데 요새는 목사님 만나기가 힘들단 말이야. 찬양대 지휘자가. 어렵죠. 그렇잖아요. 근데 이거는 우리 교회 전통에서 이 칸토, 예. 칸토르라고도 그러고요. 노래하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네, 네. 독일어로 칸토, 네. 영어로는 켄터. 예습니다. 유대교에서는 하잔이라 그래가지고 그렇습니다. 성가를 영창하는 사람이란 뜻인데 예, 이게 바로 개신교의 음악 감독이란 말이에요. 예, 예.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게 교회 음악가란 말이에요. 네, 네. 그래서 독일 같은 데에서는 이 칸토 시험이 있어요. 자격 시험을 통해서 레벨을 이렇게 네. 구분합니다. 아, 그래서 영국이나 미국에서는 뮤직 디렉터가 네, 네. 있고요. 디렉터 오브 뮤직이라고도 그러고. 예, 네. 그래서 풀타임으로 일할 수 있도록 네. 이게 만드는데 이 뮤직 디렉터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 교회 음악과를 1980년도 초반에 교회 음악과를 다 문교부에서 인가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장신대, 총신대 뭐 여러 신학대학인데까지 예. 교회 음악과를 해줬단 예. 말이에요. 예. 예. 해주는 건 좋아요. 좋으면 총회에서 이분들이 교회에서 일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줘야 되잖아. 그렇습니다. 자리는 안 만들어주고 공부만 지금 교회에서 공부시켜서 그다음에 취직이 안 되고 그러면 그다음에 어렵습니다. 어렵잖아요. 지금 뭐 학교가. 시립합창단으로 일반어목으로 다 빠지고 그렇습니다. 크게 잘못된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총회에서 네네. 그거를 뮤직 디렉터 자리를 교회에서 만들어주고 그 대접을 잘 시켜야 돼요. 예. 중요합니다. 교수님 너무 중요한 말씀을 지금 주셨습니다. 네, 네. 지금 섬기고 계시는 남대문 교회 그 역사를 좀 히터를 보니까요. 네. 대단한 교회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예, 예. 최초의 교회죠. 그러더라고요. 제중원에서 네. 시작한 교회더라고요. 알렌 선교사에서. 제중원. 그렇죠. 네네. 제중원 내에서 그 알렌이 이제 의상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처음 들어온 분인데 고종 왕제에게 이제 그 민영익인가 그 네, 칼 맞아서 맞습니다. 칼 맞아서 거의 죽게 된 거를 살려냈단 말이야.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렇게 저 선물로 예. 하셔서 이제 광해원부터 네. 시작해서 이제 제중원이 됐단 말이에요. 연세 세브란스 이렇게 됐죠. 거기서 이제 세브란스라는 이름은 이제 나중에, 그렇죠. 나중에. 세브란스 이름이 나중에 세브란스 예. 기증 받아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예. 그때 선교사로 들어온 분들이 이제 감리교 아펜젤러, 장로교 언더우드, 네. 그다음에 알렌이 세 분이서 가족들끼리 예배를 드렸어요. 그 최초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예배 드린 데가 바로 제중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발전해서 교회가 된 교회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나가서 장로교 언더우드 예. 그쪽 이제
그 세문안교회. 그렇습니다. 감리교는 아펜젤러. 예, 예. 나가.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교회에 그 병원 예배에서 예. 이제 시작해서 그렇게 된 교회예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오래된 교회죠. 너무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교회이고요. 거기를 거쳐 가신 분들 보니까요. 서상윤, 함태영, 김익도 목사님. 그렇죠. 네, 대단한 분들이 거기를 그래. 거쳐 가셨다고요. 지금 지휘하고 계시는 찬양대가 시온 찬양, 시온 성가든가요? 네, 네, 네. 시온 찬양대. 어떤 찬양대인지 시온 시온 성가대. 네. 그거는 이제 그 교회에 남대문 교회에 그러면 역사적으로 유명한 분이 있어요. 음악가. 예. 박태준 박사입니다. 박태준, 박사님. 박태준 박사님이 그 교회에서 오랫동안 지휘하셨고 예, 예. 장로 그 투표에서 장로가 되도록끔 됐지만 네. 자신이 성가대 지휘자는 목회자다. 장로가 아니다. 아니다. 나는 그 사양한다. 대단한 분이시네요. 그리고 장로 임직을 안 받았어요. 임직을 안 받으셨군요. 그러면 그렇게 됐어야 되는 거야. 네. 뮤직 디렉터의 자리를 교회에서. 자리가 이렇게 됐어요. 지금도 그 남대문 교회 그 모퉁이에 가면 제가 이제 또 주제에서 거의 만들었는데요. 네. 박태준 박사님 찬송비가 거기 그렇군요. 있습니다. 네. 네. 아, 정말 멋진 교회고 멋진 찬양대입니다. 그 뒤를 이어서 이제 여러분 거쳐서 예. 제가 그 자리에 은퇴한 다음에 거기서 해달라고 그러니까 제가 그 뒤를 잇는 게 저한테도 큰 복이죠. 아주 좋은 오르가니스트를 초빙했더라고요. 제가 잘 아는 친구인데 양한영 선생이라고. 아유, 최고죠. 예. 네. 그 최고의 오르가니스트를 보는데요. 제 제자입니다. 연세대 그렇군요. 연세대 예 제가 예, 교회 음악과 교수로 예, 있을 맞습니다. 때 네네. 거기에서 콘서트 콰이어를 지휘할 때 반주자로 그랬었군요. 대학교 2학년 때 와가지고요. 네네. 제가 특별히 외국에서 뭐 콩쿨대 1등하고 뭐 이럴 때 네네. 제가 점치고뒀다가 들어와서 여기 와서 반주해라 그렇지. 목사님 딸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몽심리교회. 네네. 근데 제가 그래서 여기서 계속 그 오르간이 좋은 오르간이거든요. 파이프 오르간. 예, 예. 그래서 지금 같이 봉사하고 있습니다. 역시 최고의 지휘자와 최고의 오르간이스트가 만났습니다. 최고는 아니고요. 네. 네. 교회 음악, 교회 음악이 뭔지를 잘 이해하고 알고 네. 연주를 하면 좋겠죠. 예. 그 교수님이 이제 그 유튜브를 하시면서 간증같이 그렇게 남신 영상이 있으세요. 그걸 네. 보다가 제가 깜짝 놀랐는데 23년째 46회의 교육 세미나를 개최하고 계세요. 남원 지방부터 시작하셔가지고 네. 지금은 네. 이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네. 이렇게 세미나를 하시더라고요. 긴 세월 동안 그것도 자비량으로 지방에 있는 찬양대 지휘자들을 가르치는 세미나를 하고 계세요. 정말 네. 제가 놀랬습니다. 감동이고요. 아니요, 그거는 뭐 별로 놀랄 것도 없고요. 예, 좀 소개를 우리가 달란트를 예. 받았으면은 달란트를 남겨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 장인어른이 제가 장가를 잘 갔어요. 제가 처가 우리 저희 장인어른이 옛날 6.25가 나고 네. 이랬을 때 그 전쟁 후에 여러 그 고아들이 많이 생겼겠죠. 형편들을 예. 보려고 교회 지도자들이 이렇게 지리산 지역에 네, 이렇게 네. 다녔다고 합니다. 그때 한경직 목사님도 같이 멤버가 돼서 다녔는데 낮에는 국군이 장악하고 밤에는 빨치산이 장악을 하고 이런 가운데 고아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들 먹여 키울 수 없으니까 고아원에 그거 보고 우리 교회에서 고아원을 하나 지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를 보낼 거? 아무도 가겠다는 사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장인어른이 내가 가겠습니다. 젊었을 때 네. 본인도 그냥 자식이 많은데 그냥 거길 가가지고 또 제 처가요. 생일이 5월 5일이에요. 왜냐하면 고아들,
고아들 예. 전부 생일도 모르잖아. 네네. 다 어린이날 5월 5일로 하면서 내 딸도 5월 5일이다. 원래는 1월 1일인데. 와. 그래, 딸들도 똑같이 그 먹이고 그랬는데요. 이제 그러시다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때 장례식장에 이렇게 내가 여덟째 사위인데요. 여덟째? 아, 일곱째. 일곱째, 사위. 일곱째 사위인데요. 이렇게 앉아 있는데요. 제 나이 또래에 사람들이 와서 통곡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아버지, 내가 이제 아버지라고 부를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고 막 엉엉대고 우는 거예요. 그때 내가 마음속에 아, 내가 이 집에 장가 왔을 때는 무엇인가 아, 이유가 있을 거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있어야 되잖아. 아,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콩나물밖에 없는 거라. 그래서 그래, 난 콩나물 장사하자. 그리고 제가 시작한 것이 이제 거기서 당시만 하더라도 지금은 뭐 굉장히 교통이 좋아졌으니까 그런데요. 전라도가 제일 척박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 콩나물 장사를 하겠다. 내가 서울에서 자료들이만큼씩 그냥 싣고 운전해가지고 가가지고 매월 한 달에 한 번, 아니, 한 달에 한 번, 목요일 날 해서 거기 있는 사람들 모아서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모르니까 맨 처음에 전단지를 다 뿌리고 그래서 와서 악보 보는 법부터 시작해서 발성법, 지휘법 다 가르쳐서 그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그걸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1년에 한 번은 이제 전국 규모로 내가 서울에서 하는 이 교회음악 아카데미 이 지휘연구반의 반원들 자기네들 식비 자기가 다 가지고 가고요. 자비량으로. 그리고 자비량으로. 네, 네. 그리고 가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같이 이제 2박 3일 동안 성가를 쫙 했더니 수준이 쑥쑥 올라가는데요. 당연히요. 네. 수준이 많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나로서는 그거죠. 받은 거를 이건 남기려면 어떻게 하느냐. 의학 공부한 사람들이 학생 때부터 진로 나가잖아요. 그렇습니다. 척박한 곳에 섬이나 다른 나라나 이런 데 가서 진료하잖아요. 우리 음악하는 사람도 그렇게 해야 돼. 가르쳐야지. 네, 네. 그러니까 제가 그 일을 시작해서 1년에 두 번씩 2박 3일 와. 두 번씩 했는데 10여 년 하다 보니까 교통도 좋아지고 그 다음에 서울에서 획기적 세미나 그 다음에 서칭 페스티벌 많이, 많이 생기는데 뭐 좋은 강사들 많이 있고 이래요. 예. 그러니까 교통도 좋아지고 있으니까 이제는 내가 여기 없어도 얼마든지 서울 와서 배울 수 있으니까 이제는 내가 필요한 곳에 가서 하겠다. 그리고 우리 회원들하고 같이 연구해서 한 번은 경상도, 네. 한 번은 전라도, 전라도. 한 번은 강원도. 강원도 이런 식으로 2박 3일로 가서 하면서 우리끼리 공부하는 거죠. 하면서 오픈해서 누구나 거저 와서 들으십시오. 식비는 여러분들이 그냥 알아서 하시고 자고 먹는 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고 요가서 보는 거는 얼마든지 하십니다. 그래서 그 교회 성가대 대원들 다 오게끔 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해왔어요. 지난번까지. 지난 겨울에는 이제 청주에서 했는데 그러셨더라고요. 이번에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그게 해오던 거를 별 수 없이 지금 수답한 거예요. 맞습니다. 네. 8월 15일 전후 해가지고 월화수나 혹은 목금토 그게 공휴일이 하나 낀 걸로 이제 그렇죠. 시작해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 그거는 못하고 있는데 지금 가르치는 곳이 많기 때문에 이제 뭐 내가 이제 은퇴할 때도 되고 했기 때문에 내가 안 해도 후배들이 하실 수 있지 않겠나 싶고요. 네. 교수님의 그 세미나의 커리큘럼 이렇게 저 타임테이블 보니까요. 다른 세미나하고는 확연한 차이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저는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칩니다. 예, 그러신 것 같습니다. 그냥 물고기를 주는 게 아니라 물고기를 주면 그거 하나로 끝나요. 예. 그거는 출판사에서 할 일이에요. 예. 출판사에서 출판 주체로 이렇게 리딩하는 걸로. 그러나
우리 교회 막 지도자들이 해야 될 일은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줘야 돼요. 네. 그래서 스스로 잡게끔. 예, 예. 그래서 저는 그래서 듣거나 말거나 계속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깊게 파시더라고요. 깊게. 그래서 요사이는 이제 제가 3년 전에 서울시 합창단, 야, 직업 합창단 이제 그만뒀잖아요. 예, 예. 대학에서 12년 전에 네. 대학은 이미 끝났고, 정년으로.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은혜로 또 한 10년쯤 더 직업 합창단에서 네. 지휘를 하다가 이제 끝났어요. 그래서 심심하던 차에 하나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네. 이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자료들을 너무 아까워요. 정말요?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거. 보물인데요. 이걸 좀 주고 싶은데. 예. 그런데 제 아들이 그 유튜브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주 인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그거 어떻게 유튜브 해보시는 게 어때요? 그래서, 그래? 그러고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게 코로나19가 온 거예요. 왔습니다. 코로나. 그 심심하던 때 내가 일주일에 두 편씩 올라서 지금 한 80편쯤 올라가 있을걸요? 예. 그러니까 예. 이제, 그러니까 뭐, 구독자 수가 그래도 한 1,000명 넘어갔어요. 그런데, 난 그런데 관심이 없고,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한 명이라도 네. 보고 공감하면은 참 감사한 일이다. 그것은 정말 중요한 기록을 지금 조심 남기고 계시는 거거든요. 네. 네. 그리고 뭐 유튜브도 시작하시고 저도 이제 거의 대부분 다 그걸 다 봤습니다만은 네. 너무 귀한 것들을 많이 주고 계세요.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아, 그래요? 많은 분들이 이걸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찬송가에 관한 책을 6권이나 내셨고 또 7권째를 준비하고 계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 찬송가에 그렇게 관심을 교수님 많이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그 찬송가가 교수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꼭 여쭤보고 싶어서 물론 지금까지 말씀하신 중에 대답은 거의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찬송가가 굉장히 중요하죠. 네네. 사실은 찬송가를 깊이 제가 연구하기 시작한 것은 제가 국립합창단 예술감독으로 있을 때인 네네. 2005년입니다. C3TV에서 저보러 그 찬송에 대한 해설을 좀 해달라고 해서 그때부터 글을 쓰기 시작해서 또 TV 녹화도 하고 또 인터넷 통해서 글도 나가고 그러다가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장로신문에서 네. 또 연재를 지금까지 하게 되고 이러면서 이제 하나하나 그 모아지게 쌓여지는데 그거를 출판사에서 이거를 좀 출판했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들기 시작한 것이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7권 그러면서 제가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찬송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요. 성경 말씀이 생각나는 찬송. 네. 그것이 최고예요. 그렇습니다. 저는 어려서 멜로디가 멋있는 노래들 많잖아요. 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 예. 도도도도도도디디디. 멜로디 아름답잖아요. 아름답죠. 물론 가사도 좋습니다. 예, 예. 그런데 멜로디 아름다운 노래만 좋아했어요. 보통 그렇죠. 예. 근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 뭔지 아세요? 뭘까요? 지금 아침에 세 번 부르고 저녁에 또 기도하고 세 번 부른 노래가 있어요. 찬송가 가운데. 예. 앞에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우리가 찬송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우리는 기도하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늘 이렇게 나라가 임하옵시며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네. 요 부분을 외우기만 했지 그렇게 기도를 마음으로 기도를 못해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뭔데요? 에덴 동산의 회복을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네. 내 구원을 위해서
오셨어요. 나 구원해 주세요. 나를 구원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것도 좋은 기도예요. 그러나 그 정도로 예수님이 그 정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예. 돌아가신 게 아니고 잃어버린 우리에게 주셨던 에덴 동산 바로 그것의 회복, 하나님의 나라 땅의 하늘에서 지금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 주소서 그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야 돼.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는데 성경 말씀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에 있는 것을 확인해서 내가 이거 아니에요? 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는 게 찬송이란 말이야. 그죠? 그렇습니다. 하나님한테 내가 대화해야 돼. 네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얘기하기를 하나님은 성경으로 말씀하고 인간은 찬송으로 응답한다. 네. 우리는 찬송이 그래서 가사가 중요한 거야.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깨달아 보니까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그것도 조용히. 예. 나 혼자. 그것도 세 번. 그것도 왜 세 번을 부르는가 하면요. 우리가 바쁠 때는 기도 금방 하잖아. 내 말만 하잖아. 들어보지 않고. 네네. 아,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하고 귀를 여는 거야. 예.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듣겠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그래서 찬송가가 중요한 거죠. 네. 멜로디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사. 그래서 가사가 중요해. 나 그래서 우리 성가대 지휘자들한테 늘 하는 말이 시인이 되라. 시인이 되라.